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7탄입니다. 자, 57탄인데, 동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10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요 구간인데요. 자, 요 구간에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대박이 터졌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추천 금액이 2만원 정도, 18,000원, 19,000원, 2만원에 분할 매수를 시작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들 일봉을 보시면은요. 자, 단기간에 일봉을 보시면 저희가 요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드려서 자, 1000%의 수익을 내는데 뭐채 반년도 걸리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는 원래 추천 금액을 저희 그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냐면요. 2000%를 잡았던 종목입니다. 자, 2000%를 잡았던 종목인데 1000%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 구간에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9만 원입니다. 자, 49만 원짜리를 저희가 2000% 수익을 목표로 2만 원 미만, 17,000원, 18,000원, 2만 원에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약100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100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보통 뭐이 고액 자산가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1000%짜리 이런 거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저한테 찾아오시면은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추천 종목은 기본이 1000%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해가지고 200%, 300% 수익 날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납니다.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100% 넘기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고액 자산가들은 무조건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요, 이번에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저는 이 종목을 다시 목표가를 2000%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추천 금액이 1억을 잡을 겁니다. 이전에도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했을 때도 저희가 1000% 터진 종목이거든요. 잠재자산이 49만 원입니다.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좋고요. 이미 곳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7부 능선까지 쌓아놨습니다. 이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 구간에 저희가 2만 원 미만의 추천 의견 드려서 1000% 수익을 몇달 만에 냈었던 이 엄청난 이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다가 지금 동학운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할수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20배씩 늘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설득 근거 자료를 제가 대공황이 올 거를 예측을 하고 2016년도 6월 1일 날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세월만 기다리면 무조건 돈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업 투자자들은 무조건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해라. 그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다. 그 프로젝트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제가 4년 전에 기획을 하고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었던 이유. 이제 앞으로 4, 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게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해서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종합주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 유가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수익이 날수 있는 겁니다. 이 종합주가에다가 자그마치 수익을 낸 기간이 730일입니다. 이건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왜이 종목에서 지금 이제 추천 종목 중에서 현재로서는 5천만 원이 최고 비쌌는데 이 종목은 1억을 추천 금액을 받을 생각입니다. 자, 1억에 1억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이건 고액 자산가들 지방에 뭐 수백억 땅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서울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고액 자산가들은요. 삼성전자밖에 모릅니다. 그런 고액 자산가들은 내가 1000%를 낼 거,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인생, 나중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 대주주를 모시기 위해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 금액을 1억을 잡을 거고요. 1억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거기에 제가 5천만 원 사이 환원금을 배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고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제가 해드릴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20억을 배팅을 하면 이 종목은 400억이 될 것이다. 라는 저는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왼쪽의 수익률이 그냥 우연한 수익률이 아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49만 원입니다. 주식의 바닥과 주식의 꼭지 목표가를 알기 위해선 이 잠재 자산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현재도 49만 원인데요.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고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잠재자산이라는 이런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최초의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남들은 언론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데 언론에서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제가 금융위기가 이미 대공황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이날 월가 애들이 현물 주식을 전부 다 고점에서 팔아먹고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강하게 배팅을 하면서 포지션에 엄청난 변화가 온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하다. 코스피에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장 시작하기 전에 글 썼습니다. 여기 7시 몇 분에 글 썼죠? 장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다우지수도 130년 만에 대폭락이 왔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의 눈과 귀가 지금 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월가 애들의 작전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거는 해외 선물 수익률입니다.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해서 국제유가 미국 다우 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고 있는 이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찍어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고점에서 단한 명도 지금 이 위기를 미리 찍어낸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메인 카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 대박 종목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가 바로 여기입니다. 대박 종목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은 이 카페에 필히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이 있는데요. 이 500탄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잠재자산 대비 7토막이 난 종목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500개를 선정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추천드린 날짜, 시황 분석 자료, 추천가, 그 다음에 4400% 수익이 날 때까지 어떻게 시황 분석을 했는가 이 분석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500개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57탄을 소개를 하듯이 이미 이때에도 2012년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전부 다 추천을 드렸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단한 종목도 1000% 이하 빠진 종목이 없이 전부 다 거의 5600%까지 엄청나게 수익이 났었던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놨으니
이걸 보시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2000% 가까이 터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300% 400% 수익률 절대 못 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여러분들은 전재산을 올인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튼튼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산의 자산이, 현금 자산이 지금 산 꼭대기 8분 웅성까지 현금이 꽉 차 있습니다. 곳간에 차여 있습니다. 대공황이 오면 그 자산으로 견뎌야 됩니다. 대박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잠재자산이 아까 저 얼마라고 그랬나요? 48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저희는 이 종목을 2만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17,000원, 18,000원, 2만원에 추천을 드려서 단기간에 약 1000%의 수익이 난 종목이고 목표가를 2000%를 잡았던 종목인데 1000%에서 워낙 강하게 매도 물량이 나와서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오늘의 종가가 얼마냐면요. 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이 지금 무섭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일봉이. 자, 이 종목의 오늘 현재의 종가가 일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6만 2천원입니다. 6만 2천원. 자,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제가 분명히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종목에 1000%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분명히 2만원까지 다시 뺄 겁니다. 하락 유도를 시킬 거예요. 이전처럼.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6만 몇천 원인데, 자, 이것을 다시 2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주워 먹는다? 그러면 저는 다시 목표가를 2000%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을 고액 자산가들은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자산 대비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추천가를 1억을 잡을 겁니다. 그만큼 1억을 받을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는 금을 5천만 원을 배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종목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6만 원대니까 한 종목을 자산이 많으신 분은 추천을 받으시고 제가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돈을 지불을 사유하는 금을 지불하게 될 텐데요. 많이 사지 마시고 딱 한 주만 6만원 주고 사십시오. 6만원대 한 주만 사시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만원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지금도 6만원대인데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이 앞으로 두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이번에도 고점 대비 지금 현재 5토막이 넘게 났는데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종목은요 정말 하늘이 내려진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에다가 10억 20억 배팅은 못한다고요. 불안해서. 근데 이런 종목은 무조건 돈이 쏟아집니다. 자, 이 종목에 올인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고 제가 사회하는 거금을 어떻게 지불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메인 카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는요 대박 터지는 종목만 추천드리는 카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왜 사회 환원금을 여러분들한테 50%씩 지불하는가, SBS 전국 CF 수익사업의 50%를 사회 환원하겠다. 이게 벌써 글쓴 날짜가 13년 전인데요. 지금 벌써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사회운동을 한 지가 20년이 지났고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태동이 됐고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기업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쓸데없는 광고비를 지불할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광고비로 나갈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하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 4년 전에 이미 이 기획안을 짰을 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었을 때 오늘을 위해서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훗날 저로 인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이 1000% 2000% 먹는 사람이 생겨야 이 국민기업 관성의 꿈을 같이 키울 수 있는 대주주를 제가 모시기 위해서 제가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광고비로 지불하면 아깝잖아요, 돈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회환원금을 만들어서 이 국민, 이 대공황이 올 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재산이 7토막, 8토막까지 났는데 이런 사람들의 피눈물도 닦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작업을 하자. 광고비 나갈 돈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 제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 500만 원짜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엄청난 대박이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추천 비용을 1억을 잡았고 1억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1억에 대한 50%, 5천만 원을 제가 사회환원금으로 배팅을 해서 1억 5천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배팅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배팅이라고 그러네. 사회환원금으로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25일 날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이 카페에서 올려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소문으로 입으로 저희 국민기업 관성이 좋은 일도 하면서 사회환원금도 배당하면서 좋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얻어가면서 홍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광고비로 지불할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추구하는 기업 이념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계열사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평생 직장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훗날 정년퇴직을 하시면 사회환원금을 50%씩 배당받으시면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날을 위해서 제가 이 수익 근거자료를 만들었고 저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훗날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의 대주주로 모시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이 수익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돈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시고 찾아오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한 번도 지금 약속 잡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당장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스트 5개, 6개, 10개씩 어디 가서 밥 먹은 내용, 여행했을 때 사진 찍었던 내용, 가족과의 뭐 여행, 뭐 맛집에 갔었던 내용, 자, 이런 포스트를 SNS에 홍보하듯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하루에 5개, 10개씩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아, 추천주를 받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믿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드리지 아무한테나 돈 싸들고 와서 나 돈이 되는 종목 싹쓸이 할 테니까 배팅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이런 무식한 분들은 제가 절대
2년을 맺지 않습니다.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